오는 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의 한도가 인상되고 소비자가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비를 줄이려면 따져봐야 할 것은 더 많아졌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도 바뀐 시장 상황에 맞춘 전략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1일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고, 여기에 판매점이 줄 수 있는 15%의 가산금을 더한 겁니다. 단 월 9만 원 이상의 고액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낮은 요금제는 금액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공짜폰이라는 과장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실구매 가격과 보조금, 통신요금은 약정 전후 가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사지 않을 땐 요금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에 포함된 통신사와 제조사의 몫을 각각 구분해 알려주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돼 요금 할인 폭을 현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당장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해지고 처벌도 강화돼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가입자 이동이 줄면 통신 3사의 마케팅비도 5에서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10% 안팎에서 28%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100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주력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판매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격이 40만 원 미만인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공짜로 시장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안방인 내수시장을 내주면 글로벌 가격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어 단말기 유통법이 자칫 휴대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규창입니다.